제가 뭘 하나 샀어요. 여러분 혹시 아페스라는 브랜드 아세요? 제가 그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마가렛 토벨도 좋아하고 아페스라는 브랜드도 좋아하는데 되게 베이직하고 단정한 그런 컨셉이에요. 전체를 봤을 때. 그리고 뭐 가방이나 시계나 액세서리 같은 게 가죽을 잘 활용해서 되게 깔끔하고 네, 그런 베이직한 아이템들인데 제가 옷은 험하게 입어가지고 그 브랜드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방이나 지갑 같은 거는 제가 뭐 시계 이런 거는 틈틈이 막 돈을 모아가지고 저는 사는 편이거든요. 제가 아페스 제품을 뭐를 가지고 있냐면 하프무백이라고 되게 이건 유명한 디자인인데 사피아노 재질로 된 하프문백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한 2년 전에 제가 직구로 되게 나름대로 원래 원가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에 이 가방을 샀었고, 근데 제가 또 가방을 또 험하게 매가지고 여기 막 기스가 나 있긴 한데, 그리고 지갑을 아페스 지갑을 쓰거든요. 이거는 오사카에 이것도 2년 전인가? 얘를 먼저 사고 한 반년 뒤에 얘를 샀던 것 같아요. 오사카에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제가 지갑이 없어가지고 이걸 샀었어요. 저는 이렇게 장지갑을 선호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반지갑으로 작은 사이즈의 지갑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갑을 샀었고 이 지갑 전에 되게 귀여운 복돌이 같이 생긴 지갑이 있었어요. 아페스 지갑이. 근데 그거를 제가 되게 엄청 힘든 일이 연속으로 막 터지는 그런 시점에 제 친구가 뭐라도 먹자 그래가지고 압구정에 삼계탕 먹으러 갔어요. 근데 압구정에 가서 삼계탕 먹고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복주머니 지갑을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 지갑. 그래서 막 그때 안 좋은 일이 원래 있던 상태였는데 지갑까지 잊어버려서 진짜 너무 슬펐던 기억이. 네. 어쨌든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는 이번에 아페스의 가방을 샀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요. 보리 비켜볼래? 여기를 뜯으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매치스 패션이라는 사이트에서 직구를 했거든요. 무료 배송 코드가 있어서 그것도 쓰고 또10% 할인 코드가 있어서 그것도 써서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한 25만 원 정도 싸게 주고 샀어요. 아이들은 벌써부터 너무 기대돼요. 너무 예뻐요. 색상은 버건디 색상으로 샀고, 제가 까만 가방은 있기 때문에 버건디로 샀고, 제가 이 하프문백? 이거는 사피아노 재질이잖아요. 이렇게 질감이 있는 재질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통가죽을 갖고 싶었는데 제가 관리를 못할까봐 이걸 샀는데 뭐이 가방도 이 나름대로 매력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재질의 가죽은 아니어서 좀 사고 나서 조금 후회했어요. 아, 좀 기스 나고 막 이렇게 돼도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원하는 가죽을 살 거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 가죽을 샀어도 어차피 또 기스가 나는 걸 보면서 아, 난안 되는구나. 그냥 처음부터 원하는 걸 사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통가죽으로 구입을 해봤고요. 그냥 생긴 것도 진짜 깔끔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크기는 하품백이랑 비슷한데 얘가 좀 더 미세하게 크고 얘가 의외로 여기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돼 있어서 막 지갑, 뭐 파우치 이런 거 다 들어가긴 하는데 생각보다는 덜 들어가는데 얘는 얘보다는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 가죽 느낌이 너무 좋네요. 너무나 만족스러운 지름이에요. 저 그릇을 산 기념으로 김치볶음밥 해보려고요. 제가 중학교 때 김치볶음밥 해보고 지금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때 김치볶음밥 했을 때 김치볶음밥이 빨간색이니까 제가 고추장을 넣었어요. 요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안 먹은 기억 때문에 뭔가 아, 난 요리를 못하는 애구나 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그 이후로도 요리를 계속 안 하면서 뭐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을 보내다가 제가 요즘 브이로그를 시작하면서 요리를 막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치볶음밥을 시도하는 거는 진짜 십몇 년 만에 처음 해보는 거예요.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네. 무슨 백종원 아저씨가 하는 레시피 보면 막 파기름도 내고 막 이러는데 저희 집에 파는 없고 제가 김치볶음밥 해먹고 싶어가지고 베이컨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햄이랑. 그러면 망할 그게 없대요. 100% 성공한다고. 그래서 네, 베이컨도 사고 햄도 사고 작은 참기름도 하나 샀어요. 마지막에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시피를 찾아보면서 김치볶음밥 하는데 레시피 찾아보는 게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저는 찾아보면서 차근차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어떻게 뜯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뜯어야 되죠? 뭐지? 가위. 응? 가위로 해도 안 되는데. 안에 있는 게 안 나와서 그냥 잡아 뜯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죠? 기름을 듬뿍 갈아버렸어요. 너무나도 기념비적인 저의 김치볶음밥입니다. 와! 까먹고 마지막에 참기름은 못 넣었지만 고추장 넣어서 만든 김치볶음밥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발전 아닌가요? 과연 맛은 어떨지? 근데 냄새가 벌써 너무 좋아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산 접시랑 새로 산 숟가락에 밥을 먹을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되는군요.
그럼 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좀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지금 11시 30분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늦게까지 더 이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뭘 먹을까 말까 하다가 갑자기 밀크티가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따뜻한 밀크티.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오늘은 근데 제가 집에 있던 트와이닝스 티백은 다 먹었고 이제 없고 지금 입차를 해먹기에는 조금 귀찮아서 그냥 티백으로 우리고 싶어가지고 뭐가 남아있나 봐야 되거든요. 이걸로 우리면 될 것 같아요. 아마드, 잉글리시, 블랙, 버스트. 원래 좀 진하게 우리는 게 더 맛있어서 지금 두 개를 우릴지 하나를 우릴지 그냥 하나만 우리는 걸로 얘를 이렇게 넣고 저는 물을 끓여올게요. 물이 끓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설탕을 하나를 넣을지 두 개를 넣을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야 설탕 몇 개 넣을까? 우리야 물 끓는 소리 난다. 물 끓는 소리 난다.
제가 저기다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식물을 항상 말려 죽여가지고 여기 이 중요한 부분이 제가 식물을 항상 말려 죽여가지고 근데 집안에 초록색이 두고 싶어서 이번에 조화를 샀는데 항상 저렇게 깨물어요. 보리야, 보리야, 아이고, 아이고, 붙겠습니다. 쪼르르. 너무 가득 붓지 말고 한 머그컵의 반 틈 정도 부어서 진하게 우려질 때까지 기다려요. 제가 방 구조를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이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 이전까지는 이 구조에서 생활을 안 했는지 제가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뭔가 방이 좀 더 아늑해지고 좀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가 지금 바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리, 저 노래 추천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게 되게 충동적으로 급하게 찍은 거고 하고 싶어서 찍은 영상인데 그래서 편집도 되게 빨리 했어요. 근데 조금 제가 자기 전에 찍어가지고 저는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했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너무 지루하지 않을지, 아니면 막 갑자기 감성 터지는 느낌이 들어서 오글거리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이 드네요. 진하게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그만할까? 좀만 더, 좀만 더 하다가, 왜냐면 어차피 설탕도 넣고 유도 넣을 거라서 조금 진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설탕 집는 집게인데 이렇게 꾹꾹 누르려고 갖고 왔어요. 하나 더 넣을까? 설탕 두 개. 저는 오늘은 한 이 정도? 카라멜 색보다 조금 더 연하게? 과연 맛은? 이제 한번 떠볼래? 너무 맛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막 이렇게 잤는데 지금은 막 이불 안 덮고 자면 배탈 날 것 같은 그런 선선함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밀크티가 너무 마시고 싶더라고요. 뭔가 당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 작업을 너무 열중해서 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야?